위탁 교육 시켰던 게 이제 문제로 발생한 모든 분들이 내 자식을 내쳤고 관살이라는 직업에 위기가 찾아온다. 이 남자 사주는 보물 현상이 집안이 쑥대까지 될 것이다. 귀향 간다고 하시죠? 귀향, 귀향 가고 삼족을 멸했고 권력 남용을 한 것이 드러났다는 우리 드러났다. 이명숙 씨, 네. 이 한번 봐봐. 내가 써놨어. 선생님, 이 남자 자식은 얼마나 오래 어떻게 상황이 어떤가? 선생님 사주는 아니신 것 같고 뭐 측근이신가요? 있어. 요즘 뭐 뉴스에 많이 나와. 아 그래요? 뉴스에 많이 나와요? 알았어. 제가 이거? 뉴스를 안 봐갖고 선생님. 기토일 진월의 기토일간이네요. 주왕이 묘진 방합을 했고 개수 사령을 했네요. 을목이 당령. 예, 을목이 당령을 했고. 그 당령으로 격을 잡으니까 살격이야. 예, 살격이면 이제 부모한테 이 자녀한테 그 좋은 모습을 부모로서 이제 좋은 부모가 모습을. 잘 살았나 건장하게 살았나 그러면 네, 살격이 살인상생을 봐야죠. 봐야죠. 화 살인상생이 됐지. 예, 화 살인상생이. 예, 정상적으로 잘 살았다기보다 이렇게 변화 무쌍하게 살았다고 봐야지. 잘못 살았다가 아니라 화니까 예, 예. 그냥 오리지널 살인상생이라 화 살인상생이잖아. 편인이 예, 예. 아니라 정인이니까니. 예. 변화무쌍하게 살았다. 변화가 좀 많으셨다. 그러면 자녀를 대할 때 모습이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일관된 어떤 그런 교육 방침이나 이런 게 아니었다? 그거는 교육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했나를 보는 거야.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뭘 보는 거야? 이제 두 번째 거는 뭐 교육을 시킬 때 교양한 인성이 일간 인성을 이제 생을 받아서 일간이 식상으로 갔는지 그러면 이제 비겁을 가지고 식상으로 갔는지 아니 비겁을 안 가져도 상관없어. 근황한 일간이면 돼. 이 정도면 그래도 근황한 뭐 근황하고 인성을 통해서 갔다라고 보는데 식상이 안 보여지네요. 일단 안 보이는 거지만 예. 그래도 뭐 시가 지금 뭐 모르니까 근황한 인성을 가졌지. 예. 자식한테 모범을 보이려고 애썼다고 봐야지. 예예예. 예.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뭐 비겁은 안 보이니까 뭐 강요하거나 위탁 교육을 그런 거는 여기서 좀 판단하기 어렵네요. 판단하기 힘들지. 예. 예. 뭐 애를 강요해서 공부 가르쳤다든가 이런 판단하기 힘들고 문제점. 문제점이 지금 2019년 그 기해년이 오면서 개수를 쟁제하는 운에 들어왔네요, 지금. 예. 그러면 쟁제하는 운이 들어왔으면 이제 그 자식한테 위탁교육 시켰던 게 이제 문제로 발생하는 뭐 이런 그렇죠. 운이 되네요. 자식을 사위에 내보내서 또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식을 맡아서 가르치던 사람들이 얘를 내 친구에 들어가지. 예, 문제니까 예, 예, 비겁이. 예, 그러니까 비겁이라는 거는 자식이라는 식상을 가르쳐달라고 위탁하는 거야. 예. 유치원에 뭐나 유아원에 보면은 이렇게 막 한대 때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뭐 이 사람의 자식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 안 하는 운이 온 거지. 사주에 있진 않은데. 그러네요. 이제 그러니까 자네가 뭐 애를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뭐 때로는 유치원을 보냈더니 내 학교 애를 학교로 보냈더니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좀 내침을 당한 그런 현상이 바로 그러면 이분 개인적으로는 자녀로 인해서 상당히 좀 힘겨운 한 해가 될 확률이 높네요. 자기 자식이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그동안의 학교 생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비겁이라는 거는 내 자식을 위탁 교육시키는 사회 인사들, 선생님들, 도우미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애기 봐주는 도우미, 그리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2019년 쟁제니까 내 자식을 가르쳤던 모든 분들이 내 자식을 내쳤다. 그게 그 뭐 유치원 가서 이렇게 한 대 맞고 온 애들처럼 이렇게 이런 뜻이 되지.
좀 저렇게 한번 운이 지나가면 좀 상처가 깊은 건가요? 난 몰라. 상처 이런 건 명약이 없다고 했잖아. 그렇다는 거지. 그냥 저런 일이 네. 벌어졌다. 자네는 여자라 그런가 자꾸 이렇게 성격, 성향, 상처 이런 거 얘기하는데 난 몰라 그런 거. 그렇다는 것이 운명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그것이 상처가 된지 뭐 감성이었던지 그런 거 명약이 없다니까. 그래도 부모로서 저렇게 쟁제의 자녀가 그 스승이나 뭐 부모로부터 내쳐지면 자녀가 일단 힘들어할 거고 본인도 그런 그 여파로 상당히 힘들 거고 그런 해를 지나갈 거 아니에요. 내친 자는 내친 이유가 있을 거고. 아, 그 내친 이유나 뭐 이런 그냥 여기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지. 그렇다는 그 것이지. 원인을 찾을 수는. 원인은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 그럼 원인은 뭐 같아? 원인이요? 이거 좀 일리 뭐 그 원래 부모의 역할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편관격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화산생 재생자를 하잖아요. 예. 그 살이라는 것을 쓰는 거는 양인격하고 편관격에만 쓴다. 예. 그렇게 쟁제를 하잖아요. 예. 쟁제를 하면은 부물현상이 나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직업과 가족이 가족이 파탄 난다는 거야. 네. 이 남자는 올해 운세가 구물현상이잖아. 그렇죠. 그치? 네. 구물현상이, 그 구물현상이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냐 이거야. 구물현상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개유다리, 개가 개유다리에 왔나? 지금 개유다리에요. 지금 개유다리 끝이에요. 이제 갑술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 개유다리 구물현상이잖아. 아, 그러네요. 정확하게. 네. 아이씨, 뭐 정확하게는 무슨 정확하게야. 그럼 운명하는 거야. 지금 네. 시간 따라가고. 하필 개유다리 쟁제네요. 예, 개유다리니까 지금 이다리 쟁제잖아. 예. 그러면 쟁제라는 거는 재관 구물현상이라는 예, 예. 거야. 재가 사라지면 관살도 사라진다. 예. 재관 구물이라고 하는 것이지. 구물현상이 개유년에. 아니, 저 기해년 개유달의 쟁제의 구물까지. 이 구물이지. 이 남자 사주로 봐서는 구물현상. 구, 함께 굳자, 몰, 서산에 해질 묻자, 재관, 구물, 재라고 하는 가족, 그리고 관살이라는 직업에 위기가 찾아온다. 이런 뜻이. 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재생. 근데 이제 살로... 문제는 구물에 대한 이유가 살이 합의돼 가지고 뭐 권력을 남용했거나 살이 합의돼 권력이나 그러나 의경합을 했어야 되지. 예, 예. 일간이 합의돼 가지고 개인 생활이 처세. 문란했거나 예. 그래야지 예. 구물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지. 예, 예. 근데 이건 이제 그러한 문란이 없는데 구물은 구물이잖아. 예. 그러면은 자기의 뭐 행위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외부에 들어오는 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본인이 뭔가 문제를 막. 여튼간 이 남자 사주는 구물 현상이야. 예. 집안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치? 집안과 직업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예. 재관 구물. 옛날에 재관 구물은 귀향 간다고 하셨죠. 귀향 갔죠. 예. 귀향 가고 삼족을 멸했고 그런데 예. 양인격이 아니라 삼족을 멸하진 않지만 귀향 간다 이런 식의 재관의 부모이고 자식복은 쟁제잖아. 예. 지나간 시절의 자기 스승 그리고 자기를 보호했던 선생님들로부터 내침을 당한다. 이게 수도 없이 얘기했던 말이야. 근데 이제 답안지가 있길래 한번 보여준 거야. 이제 이런 현상이 가족 간에 이렇게 짬뽕돼야지. 한꺼번에 문제가 발생하지.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이라는 격이 권력 남용했다는 합의가 없고, 예. 일간이 또 합의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들도 한번 감상해 볼 만한지. 그러네요. 정말.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벌어지는 일로 보여지네요. 저는. 그런데
예, 그렇게만 말할 거 아니지. 경자년이 앞으로 오고 경자년의 시작이 예, 임신월. 예, 아니 임신월 전에 경호달부터 시작했다고 시작. 예. 시작이 벌써 이렇게 권력 남용을 했다 안 했다 없앤 게 우리 안 했다고 보는 거야. 예, 일단 근데 권력 남용을 한 것이 드러났다는 위에 드러났잖아 경호달부터. 내년엔 또 근데 사업에는 권력을 남용을 한 게 없다. 예. 근데 운에서 경호달부터는 권력 남용한 게 남용을 한 게 드러났다. 그러면은 약간의 무슨 모함 같은 이런 표현 사실일 수도 있지. 그렇죠. 사실일 수도 있죠. 지금 예, 그렇게 안 보여지니까. 사업에서는 지금 금기가 없다 뿐이지 금기라 을경합이면 권력 남용 아니야? 그렇죠. 예, 그렇지. 살이 상관 합살되면 권력 남용이라고. 예. 그리고 상관격이 살을 합살하면 권력 남용자와 결탁하는 거고. 예, 그렇죠. 근데 이건 권력 남용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잖아. 한 적은 없는데 했다는 건 드러났다. 한 적은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 예. 왜 판단할 수 있지? 사실 없는데요. 아이고. 비 오고 눈은 비 오거나 눈이 오는 날 갖다 그릇 밖에다 내놔봐라 빈 그릇. 아침에 일어나면 물 고여. 비가 왔. 아 물 고여 있지.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그렇게 뭐 했다 안 했다로 결정할 것 같으면 운명이 왜 있냐. 잘했다 잘못했다가 사실이거나 이런 비사실이거나 그래도 하늘이 잘못했다고 잘못된 거 아니야? 아 그런 거예요? 미안해. 내년에는 또 이게 권력 남용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사주에 없는데 운에서만. 여튼간 그 내년 운까지는 보지 말고 올해나 잘 봐. 예. 진짜 딱 요 적절한 예를 드셨네요. 그죠? 빨리 이 신문이나 텔레비에 예. 예,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더 이상 좀 시끄럽지 않게 나왔으면 하는 인물. 이제 우리가 탁 볼 때 쟁제잖아. 맨날 얘기하는 거 쟁제. 예, 예, 자식의 사회활동에 걸림돌이 생긴다. 비견에 의해서 그게 나하고 적으로 지내던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무지하게 친하게 지내던 비견 사람들에게 내침을 당하다. 겁제 쟁제도 아니잖아. 그쵸 그쵸. 네, 본래가 미워하던 팬 게 아니잖아. 본래가 이뻐하던 놈 팬 거잖아. 그런 걸로 볼 때는 이 사람 딸 불쌍하지. 예. 그치? 맞지. 예, 명리학을 하는 예, 사람으로서. 배신감 같은 느낌이 예, 그치. 그때 비견이 있다가 온 게 아니고 예. 없다가 다 등장한 거예요. 네네네.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 탁 등장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지. 알겠습니다. 이 비견의 작업은 오래전부터 작업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이 쟁제가요? 비견의 작업. 거기까지만. 와, 사주 하나 풀고.